네, 첫 번째 이슈는 일동제약과 관련된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D 관련 회사를 분사를 했네요. 네, 이제 일동제약이 R&D 관련 회사를 분사해서 출범했는데요. 네. 기존에 이제 연구개발 전담을 하던 자회사 유노비아가 이달 1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유노비아의 경우에는 이제 기존 일동제약 그룹이 보유했던 연구개발 자회사와 달리 이제 일동제약이 연구개발 본부를 떼어낸 단순 물적 분할 방식으로 분사됐는데요. 네. 이제 일동제약의 연구개발 인력 100여 명 이상이 유노비아로 바로 이동하게 되기도 합니다. 아, 일동제약이 굉장히 규모가 크군요. 네, 연구개발 인력만 100명을 이제 또 이동을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유노비아의 초대 대표에는 서진석 전 일동제약 최고 운영 책임자와 최성구 전 일동제약 연구개발 본부장이 각자 대표로 취임했습니다. 유노비아는 기존의 신약 프로젝트와 파이프라인에 대한 개발을 진행하고 투자 유치, 오픈 이노베이션, 기술 수출들의 사업 전략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자 이번에 유노비아 출범으로 자 일동제약의 연구 전담 자회사가 4개가 됐다고요? 네. 굉장히 많네요. 네, 이제 뭐 굉장히 많은 편인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일동제약 그룹은 이미 신약 개발 연구 신약 연구개발 관련 자회사를 3개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번에 유노비아 출범을 통해서 연구개발 전문 자회사가 4곳이 된 것인데요. 아니 이렇게 3개나 있는데 뭘 또 만들었습니까? 네, 이제 뭐 각자의 개성을 두고 만든 건데 네. 좀 이따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동홀딩스는 2019년 5월에 바이오벤처 아이디언스를 설립했고요. 같은 해 이제 12월에는 신약개발 전략 컨설팅 업체 에임스 바이오사이언스를 인수했습니다. 일동제약도 2020년 12월에 아이리드 BMS를 분사시키고 이후 지분 투자를 통해 계열사로 편입시킨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미 방금 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연구개발 회사가 3개나 있는데 왜 또 하나를 분리를 하는 건가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단순 연구개발에 이제 강한 목적이 또 있지만 다른 목적도 있는데요. 네. 이제 뭐 재무구조 개선의 목적이 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재무구조요? 네네. 이제 일동제약이 최근 5년 정도 신약개발에 온 역량을 쏟으면서 연구개발 자금을 대폭 늘렸었는데요. 이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을 살펴보면 2018년 10.9%에서 2019년 11.1%, 그리고 2020년 14%, 2021년 19.3%까지 증가했습니다. 네, 뭐 2~3년 만에 네, 비중이 20% 가까이 네, 두 배가량 네. 늘어났는데요. 이제 연구개발 비용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영업 손실도 좀 발생하게 됐고요. 지난해 영업 손실이 735억 원까지 늘어서 일동제약의 재무 구조가 조금 안 좋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단적인 예로 얼마나 안 좋아졌냐면 일동제약 그룹이 올해 5월 악화되는 재무 상태 등으로 인해서 차장 이상급 간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기 희망퇴직을 실시해서 이제 20% 이상의 인력 감력 감원에 나섰고요. 네. 남아있는 임원의 급여 20%를 반납하면서 이제 굉장히 악화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연구개발 부분을 분할하면서 일동제약이 직접 부담하게 되는 이 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되고 결국 재무구조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일단 재무구조 때문에 이렇게 다시 3개가 있는 상황에서 유노비아를 분리를 시킨 건데 자 그렇다면 올해는 영업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뭐 영업적자 폭이 컸기 때문에 네. 바로 즉각적으로 벗어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좀 점차적으로 재무 구조는 개선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이제 즉각적인 적자 탈출이 어려운 이유는 유노비아가 일동제약의 100% 자회사인 만큼 이제 연결 재무제표 실적에는 그 비용이 고스란히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연결이 아닌 별도 재무제표상으로는 이 연구개발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수익성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또 이제 일동제약은 유노비아를 분리하면서 외부 투자 유치가 더 용이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노비아를 통해서 1,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고요. 이렇게 이제 유노비아 펀딩을 통해서 일동제약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연결 기준 재무제표에서도 점차 개선될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금융권에서는 일동제약의 연구개발 비용이 줄고 인건비도 크게 감소하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이제 올해 4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만큼 기대감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 유노비아 이후에 신약 개발 자회사들의 이 교통 정리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뭐 중복 지출 될 수도 있을 테니까. 네. 자 그런데 각자 연구 개발 방향은 좀 어떻습니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4곳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각자의 위치에서 잘 수행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제 유노비아는 대사성
급성 질환, 퇴행성 질환, 간 질환, 위장관 질환, 안과 질환 등 핵심 이 분야에서 핵심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2형 당뇨와 비만을 겨냥한 이제 대사성 질환 후보 물질 그리고 퇴행성 질환의 하나인 파킨슨병 치료제로 개발 중인 후보 물질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이제 물질의 연구 개발에 좀 더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아이디언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신약 물질을 발굴하기보다는 유망한 바이오 벤처의 후보 물질을 확보해 개발하는 방식으로 파이프라인을 꾸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항암 분야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마련한다는 게 계획이고요. 네. 이 밖에 이제 아이리드 BMS의 경우에 저분자 화합물 신약 후보 물질 발굴에 더욱 전문성을 높일 것이고 이제 양리 컨설팅 업체인 에임스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의 고도화 및 빠른 개발에 좀 더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제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일동제약 그룹 자체에서 아이리드 BMS가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이후에 유노비아나 아이디언스의 그 물질을 넘겨서 후기 임상을 계속 진행하게 되는 이런 긍정적 시스템을 뭐 만들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 그럼 일동제약 자체적으로는 어떤 성장 기대가 있습니까? 네, 이제 연구 개발 쪽을 완전히 뗐기 때문에 일동제약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 중에서 이제 의약품 원료, 건강보조식품, 제조, 판매 사업을 계속 담당하게 되는데요. 일동제약의 매출은 지난해 기준으로 이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 ETC라고 하는데 이게 매출의 54% 정도 되고요. 그다음 일반의약품과 헬스케어 제품이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전문의약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약과 오리지널 의약품의 판권, 이제 판매권을 확보하게 되는 건데 이제 코프로모션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매출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실제로 이제 일동제약의 경우 지난해 이제 소화성 궤양융제 넥시움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굉장히 많은 이익을 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네. 중간 키트에 대해서도 코프로모션을 하면서 매출을 많이 달성했는데요. 올해는 이제 아무래도 엔데믹 상황이 돼가면서 진단 키트에 대한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프로모션 품목에 대해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일동제약 자체의 비타민 이제 아로나민도 있고 코프로모션 GSK 헬스케어와 코프로모션을 하는 제품인 네. 이제 테라플루 감기약이죠. 테라플루도 있고 이제 오트리빈 코에 뿌리는 약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 매출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어 꾸준한 성장이 예상됩니다. 네, 저희 귀에 익은 그런 제품들도 있네요. 자, 그리고 다소 뭐 관심이 좀 식긴 했습니다만 코로나 치료제가 식약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네, 이제 일동제약이 일본 시오노기 제약사와 협력해서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를 개발했는데요.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지만 긴급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해서 올해 1월 정식 품목 허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식약처 심사가 계속 진행 중인데요. 일동제약은 이 조코바의 임상 결과와 임상 증상 개선과 바이러스 감소 효과 모두 입증한 자료일 뿐 아니라 일본 후생 노동성이 이미 지난해 11월에 조코바에 대한 긴급 사용을 승인했기 때문에 국내 허가에 대해서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코로나 치료제까지 품목 허가를 받는다면 일동제약이 이제 실적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실적 개선하고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일동제약이 최근에 지금 문제가 됐던 재무 구조 관련돼서 이 조코바죠 네. 승인이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